네, 커피들 마셨나요? 저는 커피 대신에 보이차를 마셨습니다. 여기저기 정진수 교수님께서 아주 고소한 보이차를 타줘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율관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율관이 중요하죠. 이제 음악의 기준이고,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이제 재래악 일무 이런 재래음악, 이 재래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율관은 절대 중요한 거죠. 절대적인 거. 이제 율관을 보면은 이제 그 수치들이 여러 개그뭐 촌수 수치들이 다 달라요. 사기는 이제 사마천의 사기를 얘기하는 거죠.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그 율수와 그다음에 주례에 나오는 율수 또 율려신서에 나오는 그 율수 뭐 이래서 다 달라요. 그거는 이제 박현생도 상서에 그렇게 써서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호도 다르지만은 그 해마다 그 기장의 굵기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 황종의 그음 높낮이가 그때마다 달랐다라는 거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왕이 바뀔 때마다 뭐또 새롭게 만들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율관이라는 것은 한나라 때 그러니까 200년, 900년 이제 그 사이에 만들어지고 아니다 한나라가 아니라 주나라 예, 미안합니다 주나라 때 200년에서 900년 사이에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 후에는 이제 한나라 때도 이제 만들었는데 그나마 가장 비슷한 게 한나라 때 만들었던 것이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고 그 후는 뭐 만들기를 만들었는데 뭐 거의 소리가 너무 달랐다. 그러니까 황종 율관의 소리가 달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16개의 음계가 조화롭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아노로 치면은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정확하게 음의 간격이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현생 상소를 올렸고 율관이 하는 역할 이제 율 어, 예, 좀 제가 좀 서툽니다. 이해하시고요. 율관의 이제 개념, 이제 율관의 역할은 뭐냐? 현재 피아노와 같은 이제 용도로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노래를 하거나 또 내지는 뭐 악기를 뭐 조율하거나 뭐 이럴 때, 특히 이제 노래를 할때 피아노에 음을 맞추잖아요. 피아노를 이제 조율하면은 피아노 소리 음에 맞춰서 이제 노래의 음계도 맞춰서 이제 노래 연습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래서 악기 음계, 성악의 음계를 조율하는 이제 기준 음률관이라는 겁니다. 이제 주관으로 이제 주로 만들었죠. 주관. 그다음에 이제 박현생님이 재료로 한 것은 이제 대나무죠. 대나무인데 이제 해죽이라고 했습니다. 해죽. 예. 이 해죽이 나중에는 이제 박현생님이 율관을 완성한 후에 해죽은 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용도로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뭐 점을 보는 그런 점괘를 보는 그러한 점술용으로도 사용이 됐어요. 뭐냐면 이제 대나무 잎사귀를 태워가지고 그 재를 만들어서 그 율관 12율관에다가 넣어서 뭐 이렇게 마루 밑에나 어디 이제 보관했다가 꺼내면은 이제 그 재가 이제 줄어들거나 뭐 날라가거나 뭐 그랬대요. 그러면은 이제 뭐 재가 줄어들거나 날라갔거나 이런 해는 이제 조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12율관으로 이제 그 점술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 12율관이 완성되고 이 12율관 재료인 해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곤방대라고 하죠. 담뱃대가 만들어졌어요. 이걸로.
뭐 생활 깊숙이까지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이제 또 그런 거였어요. 담뱃대가 세종시대에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11관이 완성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담뱃대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곤방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피리 부는 것처럼 그것도 해죽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담뱃대도. 율관수는 이제 12율관, 12개 율관. 그러니까 주나라 때 만들어진, 그러니까 중국의 율관은 16개입니다. 16율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12음률에 사청성을 더해서 16율관을 해요. 사청성 하면 이제 뭐, 청황, 청대, 청태, 청협. 이거를 사청성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음은 사성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또 잠음 36개고. 거기에 연관돼서 이제 16율관을 하는데 박연생님은 명나라를 따라서 하는 거, 또 중국을 쫓아서 하는 거 그런 걸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부했죠. 그래서 조선의 유일한 고유성으로 12개의 율관만 딱 만듭니다. 그래서 편경도 12개예요. 박연생님 만드는 건 조선시대에. 최초로 만든 게 12개의 편경입니다. 16개가 아니라. 16개는 나중에 다시 또 변질되죠.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뭐 협박도 받았겠죠. 세조가 왕을 단종 몰아내고 찬탄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압박이 더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16개로 아마 바뀌어진 것 같은데, 원래는 세종시대에 박연생님이 16개의 편경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 지금도 12개로 가야 돼요. 그것이 오리지널, 편경이죠. 12개가. 그래서 음계는 이제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려, 무역, 응종. 이렇게 12개의 음계가, 박연생님은 조선시대에 창제한 12개의 음률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황종이라는 이 음률은 아주 고유한 거예요. 고유한 거. 고유한 거여가지고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종율관의 황종음은 맞추되 나머지 음은 이제 조화롭게 다 만들어서 다릅니다. 중국의 음하고는 다르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어졌다는 거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음의 간격이 정확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전에 중국의 음하고는 다르고 이것이 조선의 바로 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율관의 개념인데요. 옆에 있는 표는 이제 제가 복원하고 박연생님의 이론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제가 만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 없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악학자도 아니고 국악을 전공한 이론가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박연생님 작품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수학적으로 이제 연구한 것들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3분손익일 하잖아요. 3분손익으로는 11관을 만들 수 없어요. 예,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않으면은 3분손익으로 만들 수 없어요. 어디 뭐 인터넷 보면은 뭐 이렇게 종이 찢어가지고 뭐 이렇게 종이를 막 3등분으로 접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수학적으로 했어요. 다 계산하셔가지고 연산 다 해서 당시에도 주판 산판 있죠. 우리 뭐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주판으로 산수하고 나누고 곱하고 다 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 주판은 있었습니다. 큰 거. 그 5개를 기준으로 하는 거 일자리.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한 이제 계산을 다한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분자가 있잖아요. 분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그 시대는 이게 푼이란 말이죠. 푼. 한 푼, 두 푼. 예. 그런데 언제부턴가 일제 시대부터 아마 그런 거예요. 나눈 거로. 그럼 나누기로 가요. 나누기. 그러니까 뭐 3에다가 이걸 넣어서 1이 있으면 3분의 1이다. 뭐 3분 손익이다 그러는데 저는 이한 푼을 세 개로 나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거는 이게 270ml예요, 270ml. 정확하게 270ml를 복원해서 만들어가지고
450Hz로 해서 테스팅을 해보니 C음이 딱 나와요, C가. 그 다음에 이제 대려가 C샵이 나오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E 플랫, B 플랫에서 마지막 음종은 이제 C샵, 옥타브 C샵.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음이 무역이잖아요. 무역도 C가 나와요, 옥타브 C가. 제가 이제 복원해서 계산한 것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작품을 하다 보면은 완벽하지 않으면 작품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제 얘기를 듣다가 들으시다가 쓸데없는 얘기는 이렇게 패스하세요. 예. 패스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짜증을 납니다. 예. 자,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 아시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제 여의당 전서를 썼는데 거기에 이제 기록된 그 율관 촌수들이에요. 근데 이 여의당 전서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1938년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완간됐다라는 거죠. 아, 여기도 이제 오타네, 약자입니다. 제가 졸면서 아마 쓴 모양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여의당 전서에 있는 건데 1938년 일제강점기 때 이제 완간된 친인척에 의해서 이제 후손들에 의해서 이제 완간된 건데요. 뭐 어떻게 변형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일제시대는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사기 율수가 있는데 사마천 율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례 정주로 해서 있고 또 율려 신서가 있고 그래요. 율려 신서 때도 이제 보면 율려 신서 때를 보니까 이게 몇 품이었더라? 율려 신서 때 보면은 율려 신서에는 이게 응종 아니 저 황종이 이제 구촌이에요. 구촌 율려 때 보면 이 황종 있죠. 여기 황종이 율려 신서에서는 이제 구촌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응종을 보면은 응종은 사촌 6분 6리로 돼 있어요. 리는 마을리가 아니라 요 리자는 그 다스릴 리자입니다. 음을 다스리는 그 다음에 푼 다음에 리라고 합니다. 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라고 그럴까? 지금은 뭐 센치 미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촌푼리 호사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홀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는 이제 다 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홀을 쓰는데 이게 바로 응종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 확대돼 가지고 한번 보실 수 있으면 그림을 확대시켜 가지고 한번 보세요. 아마 오늘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여의당 전서 속에 있는 이제 원본 이미지입니다. 원본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박연생님이 만든 율관의 그 율수 촌수하고는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박연생님도 12율관으로 다시 조화롭게 당신의 수학 연산 계산법으로 율관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만 만드실 때 이제 이 사마천의 사기나 또 주례기척이나 또 율려신서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것을 근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아마 당신의 이제 율관을 만드셨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제가 복원해서 물어본 것도 다릅니다. 제가 복원한 거는 아마 응종이 한 105mm인가? 10.5cm 아마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볼까요? 자, 다음은 이제 율관의 중요성인데, 왜 율관이 중요하냐 하면은, 이 율관은, 여러분들 이제 공자의 말은 잘 아시잖아요. 예. 공자가 말하기를, 이제 세상의 음과 양을 조화시키는 것은 이제 바로 음률이라는 거죠, 음률. 여기서 음과 양이라는 거는 어둡고 햇빛, 그러니까, 삶이 어려운 거, 음이라는 건 삶의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슬픔. 예, 그 다음에 양은 잘 사는 거, 뭐 웃음.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이
기쁨을 정도껏 조화시켜 줘야 된다. 그거는 이제 음률이다라는 거죠. 슬픈 곳에서 음악을 연주해서 조금 기쁨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너무 지나치게 기쁘면 안 되니까 좀 슬픈 음률로 좀 감성을 자극시켜주고, 이런 음양의 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장 공룡의 기준은 바로 이제 도량이라고 하는 거죠. 도량. 도량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도량 권역입니다. 도량 권역. 이 여기서 이 도라는 것은 자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척 있죠. 척. 자척. 도는 그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량은 이제 부피를 얘기하죠. 권역은 이제 저울을 얘기하죠. 권, 저울, 이제 추. 그 다음에 형은 이제 대. 그래서 도량 권역이라고 하는데 세상 공룡의 기준은 바로 도량이라는 거. 이것이 뭐 동양사상에서 중요하다 보니 계속해서 정권이 왕이 바뀔 때이 음률과 도량 권역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만들지를 못했죠. 조선시대 박연생님이 이제 창제를 하게 됩니다. 이 도량 권역을 이 무엇을 통해 이 율관을 통해서 이제 만들죠. 그래서 이 율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율관이 완성돼야 완성돼서 음률의 조화를 이루어야 바로 이 도량 권역이 탄생되는 거죠. 그래서 음계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음계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음계의 기준 율관이 완성되어야 도량형이 완성된다는 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박연생은 조화로운 소리를 갖춘 12율관을 완성하여 조선 최초의 기준 도량, 여기다 뒤에다 붙여서 이제 권형까지, 도량 권형이 완성되었다. 이제, 야, 이거 쓰려니까. 재밌네요. 이렇게 쓰니까. 정말 재밌어. 그래서 이제, 이 도량은 이제 자, 대, 말을 말하는 거고, 이제 도는, 자가 이제 도입니다. 도. 이 도가 이제 자가 되고, 그다음에 양은 이제 이 대와 말, 그 다음에 이제 저울은 이제 권형이 됩니다. 이 권형. 예, 저울에서 권은 이제 추. 저울에 보면 이렇게 쭉 있는데 추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예, 이거 보면 이제 이 추가 이제 권이고 이게 이제 형입니다. 그래서 도량, 이걸 권형이라고 합니다. 권형, 권형, 저울.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법도자를 써서 이게 자를 이제 척이 이제 도가 원래 길입니다. 길이. 오리지널은 도라고 하죠. 도. 예. 도라고 하고 이 도가 이제 길이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박연생님의 기록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복원을 해본 겁니다. 이런 이제 대나무로 이제 조래기척에도 있어요. 미세한 자가 만들어져요. 이전에는 이제 뭐 주척 이상 뭐, 그러니까 1m, 메타, 지금으로 메타 기준 이상, 막 1m짜리 뭐 2m, 10m 이런 것을 잴수 있는 것은 이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1m 이하가 되는 미세한 이 자가, 이 도가 없었어요. 조선에. 이 도가. 이 도가 완성됨으로 이제 뭐 천문화, 그 장영실의 천문과학 내지는 문종이 만들었다는 뭐 이제 추구기 그 뭐죠 빗물 재는 거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박연생님의 이 도가 길이의 기준인 자 도가 완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처음으로 박연생이 만드는 거예요. 창조한 겁니다. 이 량도 마찬가지로 호비라고 하죠. 호흡, 대, 말 이런데 이제 이것 또한 이제 박연생이 창조한 겁니다. 도량 권형을 조선에서 처음으로 창조한 거예요. 어디 뭐 중국에서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창조했다라는 거. 예. 이 저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후에 무게의 기준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부피의 기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길이의 기준 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자라고 하는데 이 길이의 기준은 도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 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자척이라는 게 있잖아요. 척, 자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 한문하고 섞인 게 너무 많아서
믿을 수 없는 학문이 많아요. 또한 해석할 때또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 뭐 대만에서 공부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번역한 게 많아가지고 믿을 수 없는 학문이 엄청 많아요. 의미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국역 번역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그거 의미가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문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마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 모든 조선에 있는 한문은 다 북경 한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죠. 예, 북경 한문의 의미와 일본의 한문의 의미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가 다르죠. 본토는 영어의 본토는 영국이잖아요. 브리티시. 근데 미국식 언어는 이제 3영어라고 하잖아요. 다르죠. 영국 영어는 클래식 영어라고 하죠. 클래식 언어. 그런데 그런 것처럼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좀 쓸데없는 얘기처럼 한번 또 얘기해 봤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이제 이게 뭐냐면은요, 1430년도 2월 19일 이제 세종 12년에 봉상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이제 왕에게 상서를 올린 건데, 이 상서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여기에 이제 12율관과 도량권형에 관한 것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서 크게 뭐라 그럴까, 장문의 상서를 올린 거는 1426년이에요. 1426년에 이제 처음으로 상서를 장문의 상서를 올리고, 그동안은,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상서문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이미 1425년에 세종대왕께서, 석경을 만들라는 명을 내려서 석경을 시험해봐라, 라는 거.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1406년에, 명나라 황제가 편종, 그 다음에 또 편경, 또 거문고, 뭐, 비파, 가야금, 이런 악기들을 이제 보내줬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왔었고, 그때 이제, 편경, 편종을, 악기들을 이제 세종대왕이 그 음악을 들어봤겠죠. 그 소리를 들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1418년도에 이제, 저, 누구냐, 경령군이 이제 명나라 황제한테 또 신수성린 대전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그 경령군이 제1서자고, 왕자 중에 나이는 제일 많죠. 서자에서 그래서 적자가 아닌데 나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 그 중에 이제 태종이 사신으로 갈때 이제 경령군을 보낸 제1서자인 경령군을 보냈는데 경령군이 1418년도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신수성리대전을 가져오죠. 그 신수성리대전 안에 이제 율려신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신수성리대전을 공부하다가 이제 율려신서를 만났는데 율려신서를 보니 본인이 알 수가 없죠. 뭐 음악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전자 얘기했듯이 율려신서를 아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뭐 당시에 대관들이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만난 게 이제 조용을 만났고. 근데 조용은 1424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제 박연 선생님이 나타나고 박연 선생님이 이제 음악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1425년도에 석경을 만들어서 시험하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석경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돌을 찾아다니다가 뭐 경기도 남양에서 나오는 이제 옥돌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쪽에 뭐 이제 공장도 세우고 돌을 깎아내는 기계도 설치하고 석공들이 가서 이제 돌 캐고 뭐 이제 그때부터 이제 1425년도 말부터 이제 캐고 그다음에 1426년도도 이제 계속 저 뭐냐 석경을 만들어요. 계속 박연 선생님이 그한 2년 동안 만들죠. 거기에만 이제 집중을 하죠. 그래서 1427년도 제가 기억하기는 5월 15일에 5월 15일 스승의 날 오늘이네 오늘 딱. 예. 1427년 5월 15일 날 이제 12개의 석경을, 편경을 완성해요. 그러니까 박연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족성이 강하신 분이라고. 중국을 안 따라한다고. 16개의 편경을 절대 안 만들었어요. 12개의 조선 편경을 만드는 거죠. 물론, 황종은 고유한 음이기 때문에, 그 명나라의 황종율관에 맞춰서 이제 만들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야사에 보면은 뭐 세종대왕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측에 이 측에 이제 소리가 안 맞았다. 그래서 물어보니 이제
먹물선을 이제 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모형을, 나무로 모형을 만들었어요. 편경을. 나무로 모형을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서 이제 그 틀에 맞춰가지고 이제 석경을 만들었는데, 석공들이 돌을 갈 때, 그 먹물선까지 다 갈아야 되는데, 갈아서 없애야 되는데, 2층만 먹물선이 조금 남아서 이제 음이 좀 틀렸던 거죠. 그러니까 박연생도 그걸 뭐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발견을 못한 거겠죠. 박연생님이 실수한 건 아니죠. 예. 그 야사는 뭐그 후에 뭐 자기 치적들을 위해서 왜곡시키고 바꾸는 기록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왜 아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졌다고 그랬잖아. 여기 보면은 이제 3분 손익 해서 3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분이 아니라 푼이에요, 푼. 3푼이라는, 3이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율관의 길이가 3mm일 수도 있다는 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율관의 길이가 3mm가 돼야지만이, 음률이 나와요, 수학적으로도. 그래서 3푼을 손익한다라고 봐야 돼요. 3푼을 손익한다라고. 중요하죠. 355, 3927, 뭐, 339.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3579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걸 분으로 보는데, 3푼 손익입니다. 3분 손익이 아니라. 지금은 분이라고 읽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분이라는 말이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강력하게 주장해요. 3푼 손익이라고. 분이 아니라. 그래서 손익해서 12일관을 만들어 오성을 조화시키면, 여기 있잖아요. 자, 돼, 저울도 따라서 살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2일관이 완성되면 돼, 저, 자와 돼, 저울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가 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 예. 자척이 아니라 이게 도가 원래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에 가장 공룡의 기준은 바로 자라는 거. 자가 바로 도라는 거죠, 도. 길이. 그, 이 오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궁상각치우를 말한 겁니다. 궁상각치우.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우각치궁이에요. 상우각치궁. 그러니까 사계절을 합쳐서 궁이 되는 건데, 궁은 바로 이제 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성은, 상우각치는 이제 봄, 겨울,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박연생님의 기록을 보면은, 이제, 봄에 현이 있고, 여름에 현이 있고, 가을에 현이 있고, 이제 겨울에 현이 있고 그래요. 겨울은 춥잖아요. 겨울은 추우니까 거문고 현을 따뜻하게 쳐서, 치현을 쳐서 따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가을은 또 쌀쌀하잖아요. 쌀쌀하니까 포근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또 각현을 치고, 여름엔 덥잖아요. 막 엄청 덥단 말이에요. 덥고 그저 무더위를 이겨내려면은 이제 상현을 쳐야 된다. 아니죠. 우현을 쳐서,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현을 치라고 하는 거고. 이제 상은 이제 봄을 의미하는데, 봄은 이제 뭐 따뜻하잖아요. 예. 봄날이니까 나긋나긋하고. 그래서 선선한 바람도 불게 하고, 또 꽃도 만발하게 하려면은 이제 바로 상현을 쳐야 된다. 그래서 상우각치. 그것이 이제 오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에서는 궁상각치우로 됐죠. 왜냐면 이제 궁이 왕이니까 가장 먼저 쓰는 거죠. 그런 의미지. 원래 이제 네 개를 합쳐서 궁이 되는 겁니다. 상우각치궁이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일관을 만들어야지만이, 만들어서 오성을 조화시키면 바로 자, 돼, 저울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때 1430년 2월 19일 날 상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1430년 2월 19일 이후에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 검은 기장이 마침내 중국의 황종과 합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로 현재 이제 조선에 이제 기장이 나오는데, 그 기장을 가지고 이제 율관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의 기장으로 율관을 만들어서 그 율관의 황정음과 어울리지,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연생은 또 중국에서
중국에서 기장을 구할 수도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중국에서 기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뭐겠어요? 민족성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조선의 기장으로 조선의 율관, 조선의 음률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거. 그게 이런 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다면 아직은 임시권도를 쫓아, 이 임시권도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임시방편이라는 건데, 이 기장, 올바른 고른 기장을 구하지 못해서 못 만들으니까 이 기장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기장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물건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권도라는 얘기를 하죠. 다른 종류의 기장을 비롯이 하잖아요. 임시권도로 다른 종류의 기장. 그러니까 오리지널 검은 기장을 대신할 수 있는 종류의 기장을 임시권도로 쌓아 올려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쌓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줄을 쌓아서 이제 율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그런 게 있어요. 훗날 뭐 그 누구죠? 박 선생님이 율관을 만들고 이제 100년 후에 명나라의 주제육이라는 사람이 율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조선에 흉내를 내기 싫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세워서, 율관을 세워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박 선생님이 율관을, 그 기장을 쌓아서 율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명나라의 주제육은 일관을 세워서 세로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뭐 좀 재미있는 일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억지 논리가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중국의 황종에 합치시킨 후에 법에 의거하여, 이 법이라는 것도 바로 이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해석 의미를 잘, 의역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일본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법이 도가 안 돼요. 도가 길이란 말이죠. 길이. 여러분들, 그, 어머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연세를 제가 모르겠는데, 옛날 분들은 기장이라고 해요. 바지 기장, 뭐 팔 기장, 이렇게 기장이라고 합니다. 왜 기장이라고 하는지를 아마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장이, 이 도, 길이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 할머니들이 도 참 기장 길다, 뭐 바지 기장이 기네, 뭐야 팔 기장 길다, 뭐 그리고 또 못 맞추러 가면은 이제 기장을 재죠. 길이를 재지 않았어요. 기장을 재지. 그것을 또한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성률을 바로잡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 성률. 소리의 올바른 기준, 법인 거죠. 기준, 성률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서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상서만 한번 보시면 알, 그 다음에 이제 상서가 있는데 혹시나 저거 뭐 자기가 지멋대로 또 해석하고 번역한 거 아니야 그럴까봐 제가 저기다가 이렇게 증거 자료로 원문도 가지고 왔어요. 원문도 가지고 왔으니까 원문을 보시면 아 이게 사실이네, 아마 그럴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원문은 뭐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안 봐도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예. 그다음에 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것, 이 상서가 뭐냐면은 1430년도에 한 스물 몇 개의 상서를 올렸어요. 엄청난 장문의 상서가 한 20몇 개가 돼요. 총 이제 박 선생님이 세종대왕에게 올린 상서가 한 40여 개가 되는데, 40여 개 중에서 그럼 핵심적인 중요한 상서라고 하는 게 바로 39개, 39입니다. 제가 또 2019년도에 이제 그래서 39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제가 뮤지컬도 했는데, 그 이제 박 선생님의 상서 이야기를 가지고 뮤지컬로 또 올렸어요. 이전에는 뭐 전통으로 해서 박 선생님의 뭐 어떤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뭐 연학이라는 것도 하고, 제가 작품을 많이 했어요. 박 선생님 소재로 한 콘텐츠가 뭐 연극, 연학, 또 뭐 윤리에 비친 달, 39, 뭐 휘파람,
또 지금 제가 이제 영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영화 이제 인디펜던트 필름으로 해서 독립 영화로 해가지고 영화 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악성. 거기 이제 뭐그 유명한 배우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영화 악성 기억해서 나중에 영화 악성 나오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강의한 것들이 또한 쉽게 또 더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이제 여기 기장 나왔잖아요, 기장. 예. 기장은 이제 바로 곡식인데 이게 정확한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 왜냐면 그 시대에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근데 이게 기장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지금 이 기장이 없어요. 이 기장은 뭐냐면 동양의 해외의 기장이에요. 해외 기장. 저 동양에서 재배하는 어느 나라에서 재배하는 건데 이게 기장이에요. 이것도 이제 기장이라고 해요. 다 달라요. 그다음에 요즘에 얘기하는 기장은 그 조선 시대 기장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선에는 이 기장이 없어요. 현재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장을 재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알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기장이 없으니까 그 시대에 기장이 없다라는 거. 그만큼 기후와 토질이 정말 많이 달랐다라는 거죠. 요즘에 뭐 기후가 많이 변하잖아요. 21세기는 또 기후 환경이 중요한 시대고 여성의 시대고 그런데 환경 때문에 아마 이 생산되는 먹거리 재배 식물들도 많이 변화가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장이 사라졌듯이 한국에서 사라졌어요. 완전히. 이제 다른 외국에서만 재배를 합니다. 기장이. 이제 이 잠시만 여기 제 얼굴 화면 때문에 좀 글씨가 안 보이네. 아 이거를 이렇게 올려볼까요? 예. 아 올리니까 올려지는구나. 이쪽으로 좀 옮겨놓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얼굴이 좀 달라지네. 그러니까 고대부터 기장을 기준 삼아서 이제 율관을 만들고 돌을 두드려서 이제 기준음을 다스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장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박 선생님이 그 당시에 기장이 있긴 있었으나 너무 다른 거죠. 또다 고르지 똑같은 굵기의 기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죠. 실패.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해주에서 지금 이제 북쪽이죠. 북쪽에 이제 해주에서 재배되는 이제 고문 기장을 썼는데 실패를 했어요. 대신에 만들어진 건 평경입니다. 최초의 평경을 만드는 게이 해주의 이제 고문 기장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해서 두 번째는 이제 옹진에서 나오는 이제 기장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기도 인천 쪽에 이제 섬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그 농사를 하던 이제 한 농사꾼이 이제 기장을 가지고 이제 궁궐로 왔죠. 그래서 그 기장을 보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기장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전히 또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박 선생님이 동대문 이제 동적전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동대문 전농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제 윤호를 받아가지고 특별히 재배를 했어요. 재배를 했는데 실패를 했죠.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이 다시 또 동적전에서 재배하는 거를 가지고 그러면 대나무로 만들지 말고 구리로 동관 구리로 한번 만들어 봐라. 구리로 만들었죠. 뭐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더군다나 더 실패한 거는 구리는 또이 날씨에 따라서 이제 변하잖아요. 변하기 때문에 맞지가 않죠. 소리가 더 겨울 되면 막 수축되고 또 날씨 뜨거워지면 뭐 늘어나고 막 이러니까는 더안 맞죠. 더 실패한 거죠. 세종도 이제 박 선생님이 계속 수차례 실패를 하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동관으로 만들어 봐. 근데 뭐 동관으로 만들어도 실패할 거 빤히 알면서도 왕의 명이니까 따라서 했죠. 쫓아서 했는데 결국에는 더안 맞는 거지. 이때가 이제 뭐냐면 이제 박 선생님이 너무 오랫동안 이 악서 찬집 악보 연구 또뭐 율려 연구
재래악 연구, 뭐 악기 개조하는 거 수많은 가지를 수년 동안 하다 보니 병들었죠. 지치고 뭐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움도 있었고 또한 뭐 2차 저차 관련돼서 아마 그 반대 세력들한테 공격도 받았을 거예요. 공격도 받들고 받고 또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종대왕이 그만둬라 뭐 향악으로 정리해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때 이제 집현전에 있던 뭐 정인지 등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척을 만들려고 해서 척과 돈은 완전히 다릅니다. 척은 정말 뭐죠 저 영선에서 뭐 궁궐을 건축 토막으로 쓰는 것들을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는 뭐막 1m 이상짜리를 재는 거니까. 그래서 정인지 등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런 척 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집현전 학자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실패를 했어요. 예. 결국에는 실패하니까 이제 믿을 사람이 누구야? 박연생밖에 없죠. 그만큼 박연생님이 수학에 엄청 밝았어요. 과학적인 거.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이거 잠깐 얘기하면 향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향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향악으로 모든 걸 했다고 그러는데 박연생님이 분명히 향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 한문으로 쓸 필요도 없죠. 이게 시골 향자입니다. 시골 향자. 그러니까 이제 몽골이 고려를 일제강점기처럼 똑같이 36년을 지배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조선도 36년을 지배당했잖아요. 일본 그들한테. 그 고려도 몽골에 36년을 지배당해서 36년 동안 지배당하면서 모든 문화가 싹 바뀐 거죠. 당연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일제의 잔재가 엄청 흐르고 있잖아요.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고려도 마찬가지죠. 몽골에 36년 지배받으면서 안 변했겠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몽골인들이 무시하면서 향악이라고 연역을 했다라는 거죠. 이름을 지었다. 연역이라는 건 이름을 지은 거란 겁니다. 향악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연생님이 얘기를 해요. 왕한테도. 향악이 아니라 몽골인들이 무시해서 향악이라고 지은 거니까 향악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백성민자. 백성들이 즐기는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민속악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민속악이라고. 그 얘기를 해요. 박연생님 세종대왕한테 민속악이라고 지었는데 그래서 민속음악이라고 하고 민속음악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향악을 대단히 우러러보고 뭐 향악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몽골 지배받을 때 몽골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만들어진 게 향악이에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는 주장해요. 제가 싫다고 그러면 뭐할수 없지만 뭐 예, 어쨌건 근데 뭐 맹사성이 향악을 주창했잖아요. 근데 맹사성은 무인 집안의 후손이에요. 최영 장군의 손녀 사위잖아요. 다그 무신 세력이 그거 아닙니까? 예? 그 향악을 주창하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돼요. 민속악이 맞습니다. 그 박연생님도 향악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향악은 몽골인들이 고려가 몽골에 지배받으면서 몽골인들이 무시하고 향악이라고 연역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하, 향악이 아닌 민속악으로 바꿔야 합니다라고 세종대왕한테 분명히 간증을 했습니다. 기록에 있어요. 태백산사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 좀 보여드려야 되나? 그건 찾아보세요. 예, 자, 다음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아이고 율관 제작의 이제 실패와 성공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가 중요하잖아요. 왜 실패했지라는 거. 그러니까 얼굴을 또 이쪽으로 좀 내려서 새로운 변화를 좀 주겠습니다. 아, 얼굴이 좀 달라져요. 이쪽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좀 나은 것 같아요. 자, 실패한 이유는 이제 십일관을 제작하는데 검은 기장이 이제 필수라고 했잖아요. 예. 지역마다 기후와 토질이 달라서 굵기가 같은 기장을 구하는 것은 불가했다는 거죠. 이 기장 나달의 굵기가 이제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달이 이 크기가 똑같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고른 기장들을 골랐겠죠. 90푼을 먼저 골랐겠죠. 왜냐면 황정률관의 도가 90푼이니까. 도가 90푼이니까. 똑같은 걸 90푼, 비슷한 걸 90푼을 했겠죠. 그런데도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세종대왕한테도 누차에 걸쳐, 여러 차에 걸쳐 얘기를 해요. 기후와 토질이 달라서 굵은 기장을 구할 수가 없다. 힘들다. 그래서 아까 상서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임시권도, 이제 여기 얘기했잖아요. 임시권도. 그냥 다른 종류의 기장. 이게 뭐냐면은 밀랍입니다. 밀랍. 황밀. 밀라 그 벌꿀 아니 밀 이게 예전에는 이제 이걸 이제 황밀이라고 했어요. 황밀. 황밀이라고 하는데 이 밀랍으로 이제 밀초를 만들잖아요. 초를. 예. 그러니까 이 밀을 황밀을 녹여 가지고 이 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밀랍 기장을. 밀랍 기장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율관을 정확하게 시작한 연도 이 시기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아까 추정을 했을 때 이제 물론 연구는 1424년도에 이제 1424년도에는 이제 부터는 악서를 연구합니다. 악서 뭐 악률, 악보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1426년도에 이제 제례악에 대한 제도 개정안 상서를 그때 올려요. 연구를 다 하고 25년도까지 이제 한 2년에 걸쳐서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올리고 그다음에 박연이 정비를 제대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세종대왕이 1425년도에 이제 편경을 만들라고 아니 석경이 편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 만들어서 시험을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석경 만드냐 또 정신이 없죠. 그래서 1427년 5월 15일 날 이제 왕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뭐 말도 선물 받고 이제 선물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연구는 했지만 이제 아마도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석경을 이때까지 만들고 아마 이후에도 이제 율관을 제대로 만들기 시작한 건 이때가 아닌가. 그 전에도 이제 만들긴 만들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424년에 이제 조용히 사망을 했는데, 조용은, 고려 말에 이제 성균관 대사성을 지내고, 또한 이제 뭐 예조 일과 음률도 담당을 했었어요. 태종시대에는. 근데 이제, 태종의 부마죠. 사위. 조대림이가 아마 부마일 겁니다. 그 조대림이 이제 영모죄로 걸리죠. 영모죄로 걸리고, 그래서 또이 조용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뭐, 같은 집안이었나 봐요. 그래서, 맹사성한테 고문을 당해요. 아주 죽도록 고문을 당하죠. 죽기 직전까지 고문을 당하는데, 알아보니까, 영모가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지죠. 밝혀져서, 원래 맹사성이 태종한테 참형을 당할 뻔한데, 나중에 정승이 됐죠. 황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또 맹세성이 죽으면 그나마 음률에 관한 것이 또 전개가 안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맹세성이 고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막 영모죄로 처절하게 고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이러니하게 세종대왕의 이제 그 윤려 악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제 천거를 받아서 이제 와서 1423년도 24년도 초에 와서 하는데 1424년도에 이 양반이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박연이 이제 악학별자가 되죠. 악학별자가 되는데 악학별자가 되기 전에는 이제 의영고 부사로 있었어요. 종오품이죠. 그다음에 이제 재생원의 그 은여들에게 이제 약초에 관해서 가르쳐요. 약초에 대한 지식 은여들한테. 그래서 아마 이제 시골에서 또 살고 그러셔서 그런지 약초에 대한 아마 지식도 밝았던 것 같아요. 그 교수관으로 이제 은여들을 가르치면서 의영고 부사로 재직 중인데 의영고 부사를 하는데 의영고 사가 사 자리가 이게
사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의원고 사자리가. 근데 세종대왕이 이제 조영을 천거를 하면서 재수를 하면서 너무 가난하니까 막 콩, 쌀 뭐 다 주고 그다음에 아들도 이제 의원고 사로 이제 자리를 재수해요. 그래서 박연과 또 만나는 인연이 되는 게 아마 거기서 인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박연도 악할별자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 당시에 있었던 뭐그 이원 우의정 이원대감 또 그 예판의 뭐 신상 뭐 칠성부왕 뭐 이런 사람들이 충청도의 감사 역할하고 그럴 때 영동 옥천에서 이제 옥천도 관할하고 그랬는데 그때 아마 그쪽 유지 그러니까 박 선생님의 사촌 형님 박흥생 선생님 계신데 그분이 또 조선 최초의 농사 직서를 쓰신 분인데 농사에 관한 거를 쓰신 분인데 그분의 동생이에요. 근데 그 형님 박흥생 형님하고 이제 그저 누구죠? 우의정 이원 뭐또 예조판서 신상 이분들하고 또 교류가 있었어요. 충청도 감사 내지는 관찰사로 재직 당시에 이제 옥천이나 영동에 오면은 이제 유지여서 꼭 인사를 하러 오고 그래서 만나서 아마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박연 선생도 그런 이유로 이제 소개받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천지 막고 채보 제례학 개정안 뭐 이런 부분들을 1426년까지도 주력을 했고 또 1425년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석경을 시험할 것을 명하고 그래서 2년 동안 또 경기 남양에서 나온 옥돌로 이제 1427년 5월까지 석경을 만드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죠. 엄청 힘들게 사셨어요. 음악만 위해서. 근데 시험할 걸 명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율려 연구는 이미 시작했다. 그다음에 율관 제작은 본격적으로 한건 이때부터가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가장 실패한 이유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후와 토질 달라서 굵기가 같은 기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 실패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굵기가 달라서. 그래서 실패를 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성공한 이유는 뭐예요? 임시권도로 임시권도 그러니까 밀랍으로 기장을 만들어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한테 이제 상처도 올리고 올렸죠. 이미 율관을 이제 굵기가 같은 기장을 구하지 못해서 만들 수 없으니 그 모든 것을 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율관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밀랍으로 율관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성공을 하죠. 성공을 하죠. 예. 성공을 하는데 뭐, 후에는 이제 박연이 밀랍으로 기장을 만들어 율관을 제작했다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비웃었죠. 뭐, 오리지널 기장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아, 뭐, 그, 응? 기장을 말이야, 밀랍으로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음률이다. 비웃었는데, 이 당시에 밀랍으로 기장을 안 만들었으면은, 도량 권형도 안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기존 음률도 없고, 그 다음에 과학, 천문, 뭐, 그 모든 것이 발전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까지도 관여가 되는 겁니다. 율관이 성음이기 때문에 성률이고. 그래서 관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율관 제작의 실패와 성공에 관한 이유는 이제 이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이제 다음은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박연의 공헌 업적은 이 39개, 이 상서 안에 다 있어요. 상서가 한 40여 개가 된다고 했잖아요. 4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39개를 말합니다. 이제 39개를 말하는데, 저도 이제 39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오랫동안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박연의 공헌의 업적은 모든 것은 어디 이 39개 상서 안에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426년도에
나라의 제례야 개정안을 이제 올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 뭐 악서 찬지, 뭐 악보 체보, 석경 만들어야 되고 그러느라고 그 수년간은 못하고 그 일에만 집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1430년 2월부터 이제 엄청난 이제 악률에 관한 거, 제례학의 예학에 관한 이제 상서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1443년에 핵심 포인트로 올린 상서만 24개예요. 24개. 이 안에는 이제 뭐 종묘 제례학에 관한 이제 음양 오향의 개정안, 뭐 귀신이라고 하면 이제 신들을 위한 개정안, 또 악기 편성에 대한 개정안, 또 이제 흙으로 만드는 악기에 대한 개정안, 또 흙으로 만드는 이제 질로 만드는 부 악기 이런 개정안, 또 헌가 그러니까 제례를 할때 쓰는 이제 어떤 북에 관한 거, 북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개정안, 또 장구에 대해 장구는 옛날에 이제 흙으로 만들었대요. 옛날에는 흙을 구워가지고 도자기를 굽듯이 그렇게 이제 장구를 이제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개정안, 또 이제 나발도 진로 흙을 구워서 이제 또 나발을 만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구로 추옥 경석 또 당상 등가 뭐 이게 당상 당하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 아래 뭐 단이 있고 그런 단 아래 단위 이걸 이제 당상 당하라 하는데 그런 것에 어디에다가 악기를 올려서 어디서 어떤 연주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악공의 제도의 처우와 또 인원 증축 뭐 이런 처우 문제에 대한 개정안도 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춤에 대한 무무에 문무 무무 일무에 대한 개정안 또 악공들의 그옷 관복 아까 뭐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런 개정안 또 이제 악공들에 대한 또 제복을 관리하는 개정안까지 했어요. 다 그것까지 개정을 했어.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 제례를 하는 동안에 이제 왕이 힘들으니까 침례가 음악 그만 연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순서까지도 다 개정을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가장 핵심은 이제 이거죠. 12일관 도량곤영을 제정했다라는 거. 이거는 창제입니다. 창제하시고. 요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연주와 노래 연습을 하는 악공들의 이제 관리. 와서 연습을 할때뭐 돈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중간에 가지고 도망가고 한번 가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정리 개정도 다한 겁니다. 그건 이제 누구나 쉽게 볼수 있게끔 이제 악보를 만들고 편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구나 쉽게 연주할 수 있게끔 이제 음률의 조도 이제 개정을 해서 올렸고. 그 이제 풍운내우라는 건 이제 바람, 비, 폭풍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례를 하는 의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식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 또한 바꿔야 된다 그래 또 바꿨고 또 이제 제단 영선의 제단 관리자 처우 문제 그러니까 뭐 제를 지내는데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종묘 제례도 마찬가지로 그 관리하는 이제 영선들이 있어요. 영선에 대한 문제 관리자 그러니까 뭐 월급을 뭐한 100만 원 주면 한 1000만 원 주면 정말 관리를 잘하겠죠. 그렇죠? 근데 100만 원 주면은 1000만 원 줘야 될 사람한테 100만 원 주면은 그 관리 제대로 하겠어요? 왔다 갔다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개선을 다 시킨 거. 자연 재해를 막기 위한 신사와 제례의 문제. 뭐 이제 재물의 개정안. 그러니까 제례에 올리는 그런 재물들 뭐 사전에 준비하고 한번 제례 지내면 며칠간 하니까 사전에 준비하고 그럴 때다 썼고 막 쉬고 그런 걸또 먹고 상해서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파서 뭐 쓰러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운복례를 하니까 또 그럼 이제 조약의 1430년 9월 20일날 이제 제례학과 조약의 제도에 대한 개정을 하는데 이 조약이 바로 이제 회례학입니다. 회례학을 이제 이때 제도 개정을 하네요. 이것이 이제 이 안에 뭐 보태평 정대엽 이런 근간을 이룬 음악들이 다 들어 있어요. 종묘 제례학의 근간을 이룬 음악도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431년에 또 제례와 전례 의식의 황종금 사용 제도. 황종의 으뜸음이잖아요. 예. 으뜸음 중에서 이제 황제 왕을 위한 그런 음악 그런 제도에 대한 것도 또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묘종의 이제 묘에서 지내는 이제 그러한 그 제례 의식에 관한 거, 그 묘종에서 제우를 위한 제를 지낼 때도 다 춤을 췄어요. 아까 이 을, 이 문무 무무
이런 일무를 추고 연주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뭐 묘정에 잡고 그러면 이게 뒤로 나가고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이래야 되는 춤출 때 그 좁으니까 할 수가 없어. 그 그런 것까지도 넓혀야 된다. 넓히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도 다 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당상 당하의 악기 편성 당상과 당하는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와 아래 그 이제 거기에 이제 악기를 당상에 들어가는 악기와 당하에 들어가는 악기는 또 달라요. 12 음계 황종에서 음종까지 이제 그 합궁하는 게 달라서 또 악기 편성 편성도 다 달라집니다. 그 이제 아까 개척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1433년에 올렸네. 검은 두건 그러니까 검은 천으로 된 이제 두건으로 머리를 썼는데 이때 이제 개척관을 쓰도록 그러니까 머리에 관을 써야 된다라고 해서 이때 이제 또한 새로 만든 겁니다. 이것도 또한 또 바꾼 거죠. 이것도 악호의 공명 그러니까 음악이 있는데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용벼천가 그러면은 원래 용벼천가라는 제목이 없었어요. 연역을 한 게 악보 제목이 없었던 건데 악보로 악보 곡이 있으면 그 곡에 제목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목을 그래서 짓기 시작한 용벼천가 나오고 뭐 나오고 한 게 그때 제목 보태평 정대엽도 그때 제목을 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악공에게 음식을 제공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밥도 안 줬어요. 계속 연주만 하게 하고 일만 시키고 그럼 말이 돼요 그게? 참 대단한 원래 군주 정치가 그래요. 그래서 음식을 안 주니까 배고파서 나가서 도망쳐가지고 밥 먹고 들어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 선생님이 음식 줘야 된다. 왜 안 주냐? 연주하는 사람들 돈도 올려준다. 그러니까 월급도 올려줘라, 밥 줘라, 세수하게 해줘라. 이 개정을 바꾼 게 박 선생님이 다 바꾼 겁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수하는 관세소도 설치하는 이게 1433년도에 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늦겠어요? 다 그때 바꾼 겁니다. 전부 다. 대신에 이제 감시를 잘해라 이거지. 그렇게 해주는 대신에. 이제 폐백에 대한 개정 뭐 술 뭐 제사 끝난 다음에 하는 이제 폐백에 관한 것도 정리를 했고 강신 때 하는 제기 이제 요 제기 술잔 있잖아요. 아까 찬이라고 그랬잖아요. 찬 규찬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제기에 대한 거 또 전부 다 바꿨어요. 다시 개정을 했어요. 중소사라는 게 뭐 이제 작고 크고 이제 이런 제사 말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개정과 그런 또 재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영선이 좀 엉망인 거죠. 이렇게 토목이나 이런 게 묘소 주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도 좀 하게끔 했고, 그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물에 대한 이제 진설제도, 진설도, 잘 해야 된다는 게 1438년. 이렇게 이제, 인귀, 이제 사람 귀신이죠. 뭐 이런 개정안도 있고, 연주제도 또 개정안, 그 다음에 부. 그래서, 1441년도 이후에도 1446년도에도 이제 이렇게 상서를 올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서른 중요한 거는 이제 1441년도까지 이제 39개를 이제 중요한 상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서 상소문 이러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상소문 하는 상소라는 것은 간쟁이고 항쟁이에요. 예. 우리가 법원에서 상소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상서라는 것은 왕하고 이미 얘기되고 내지는 또 왕에게 편지처럼 논문을 써서 올리는 거예요. 그게 상소입니다. 상소는 아니에요. 자꾸 상소라고 하는데 상소는 다릅니다. 상소는 간쟁 따지는 거죠. 따지는 거. 따지는 그러나 이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거 연구하는 것을 논문처럼 써서 왕에게 이제 바치는 글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박연이 올린 상서의 내용들은 거의 100% 다 처리했습니다. 다 윤호해서 다 그대로 실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연 선생님의 공헌에 대한 업적은 이 39개 상서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제 발췌한 것들이에요. 제가 발췌한 것들이니까 맞거나 틀리거나 그건 이제 생각은 여러분한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뭐 이게 올린 건 뭐 맞아요. 왜냐면 제가 태백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만든 목록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끝났네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이제 마쳤는데, 재미가 없죠. 원래, 국악이 재미가 없듯이, 국악이론도 원래 재미가 없고, 저도 어렵더라고요. 국악이론이 엄청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오행이 있고 막 이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60갑자, 그 60갑자 또한 그, 박연 선생님의 12율관이 완성되면서, 그 음양오행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돼요. 거기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한 12율관을 계산하는데 다 나타나게 돼요. 또 12율관을 구하는데 저는 삼분손익으로 하지 않고 칠음 오음을 내렸어요. 칠은 이제 뭐 형식적으로는 북두칠성이고 오행은 궁상극치우가 되고 그다음에 수성목성 오행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거기에 다 관여가 돼 있죠. 그래서 양률을 구할 때는 칠음을 이제 내려서 구하고, 아니죠. 음률을 구할 때는 칠음을 내려서 구하고, 양률을 구할 때는 이제 오음을 올려서 이렇게 했는데, 그 올린 거는 이제, 90분을 12음률을 나누면 이제 7.5가 나오는데, 칠은 좌측 음률에 있고, 오는 양률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좌측으로 칠음을 내리고, 우측으로 오음을 올려서, 음녀의 음과 음의 양의 음과 이제 아니 음의 음과 양의 음을 이제 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12개의 음이 순서대로 딱 구해지고 그다음에 율관의 촌수도 거의 비슷하게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박 선생님의 음률 율관 소리를 찾다 보니 그 기장 나다를 저는 이제 3등분을 했어요. 3등분. 기장 나달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세 개를 나눴습니다. 세 개를 나눠 가지고 이제 했죠. 이거는 이제 안 보이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작품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그런데요. 또 혹시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좀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얘기를 담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그러나 또 저도 오늘 뭐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한것 같아요. 예,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19 팬데믹 잘 이겨내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한 삶이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